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. 네. 예, 오늘은 뉴스. 네, 심층 뉴스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심화 주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지금 뭐 수십 년간 진행 중인 뉴스. 앞으로도 수십 년간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뉴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특히나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.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, 오늘 주제가 출산율인데요.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, 그리고 뭐 남녀 나눠서 막 싸우고,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, 아, 이게 회복이 되긴 되는 거냐?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 출산율 어떻게 하냐?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출산율의 경제학, 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많이 이제 접했고, 전에 한번 이 클라우디아 골딘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랬었죠. 그 미국 사례를 들어서 이제 소개도 했는데,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연구 중에 일종의 이제 서베이 연구입니다. 지난 이제 수십 년간의 그 연구들을 다 서베이해서 이코노믹스 오브 퍼틸리티, 그러니까 출산율의 경제학이죠. 예. 그다음에 아주 과감하게도 new era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. 새로운 시대다. 예, 예. 네. 새로운 시대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렇죠. 예, 예. 그런 뜻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 삼아서,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. 뭐 왜 출산율이 떨어졌느냐, 뭐 남자 책임이다, 여자 책임이다, 뭐 별의별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, 네.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기본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를 논의하자. 네. 그런 이게 뜻으로. 이게 사실 네. 되게 그 비교적 최근에 2022년 4월에 나온 거고, 더더군다나 이제 그 학자들 눈으로 보면은 워킹 페이퍼거든요. 아직 네네. 그 제대로 게재가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상태의, 근데 아마 그렇습니다. 거의 원형이 상당히 유지되면서 어딘가 좋은데 게재가 될 네네네.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 뉴 에러라는 말에 뉴가 그렇게 올드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어서 되게 좋은 네네.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튼 뭐 따끈따끈한 연구라기보다 하여튼 집대성, 네, 집대성 네네라고 그렇죠. 생각하시고, 뭐 이게 그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뭐 그림에 너무 뭐 좌우되실 필요는 없고요. 대충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어떤 그 요점인지.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뉴 에러라고 얘기를 네, 하는 게 처음 그래프는 네.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980년이고 네.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00년 네네네네. 상황이네요.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 무슨 2000년도 옛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80년이라고 생각하면 예, 예. 그 경제학 연구라는 게 이제 수십 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전형적인 하나의 그림,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림이지, 이게 뭐 딱 1980년, 2000년 요렇게만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좀 분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가로축은 그 1인당 GDP고요. GDP라고 생각하면 예, 예.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네. 게 가로축이고, 세로축은 당연히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요 그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옛날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선진국 중심의 이제 그림인데, 보면 1980년대까지는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,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습니다. 그런데 2000년대 이후를 보면은 그 반대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할수록 애를 많이 낳는데, 요즘은 그 반대로 부자 나라일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더라. 그 우리 예전보다 더 잘 살잖아요. 왜 근데 상황이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점점 이게 지금 선진국 내 비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도 좀 가난한 나라래 봐야 스페인, 포르투갈 예, 뭐 이런 나라들이고 예예 예. 그리고 부자 나라들은 뭐 미국, 노르웨이 뭐 이렇게 북부 유럽 이런 네. 나라들을 이제 뭐 대충 OECD 국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네네. 그래서 이제는 그 더 잘 살수록 아기를 더 많이,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더라 라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, 그 예전에 선진국 중에 좀 덜 부자 나라들은 예전에는 아기를 많이 낳다가 지금은 아기를
적게 낳는 엄청 적게 게 낳는 나라들이 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이 선진국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아주 선두는 아니니까, 우리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조금 소득이 낮은 나라였는데, 예전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나라 축에 속하다가 지금은 아기를 확 떨어졌잖아요. 예. 그런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또 잘 사는 나라로 보면은 미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980년대보다 더 출산율이 올라간 게 확연히 조금씩 조금씩 하네요.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. 프랑스도 그런 나라들은. 좀 올라갔고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그 변화가 이 그래프의 방향을 확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그래프 비슷한 그림인데 역시 반대로 이렇게 바뀐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이번에는 이제 가로축이 뭐냐면은 LFP라고 그래서 노동 참여율입니다. 그래서 얼마나 직장을 많이 여성들이 얼마나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제 비율인데요. 예전엔 그게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는데,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는 거죠. 달리 말하면 옛날에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았는데, 지금은 그 반대라는 거죠. 사실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GDP의 1인당 GDP에 대해서 바뀐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면서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네네. 그러면서 또 출산도 맞습니다. 하게 네. 되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게 옛날과 달리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고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는 나라일수록 아기를 더 많이 낳더라. 그 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. 그래서 이 바뀐 게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애를 더 낳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주로 양이냐 질이냐 약간 좀 이게 이게 사실 경제학자들이 우리끼리는 되게 편안한 네네. 표현인데 네. 사실 이 그 대중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네네. 어우 저 정말 그 몰지각 그렇죠. 내지는 네네. 몰인정한 네, 사람들 이렇게 퀀터티와 퀄러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그 뭐 달리 표현을 하면 애를 더 많이 낳을 거냐 아니면은 적게 낳아서 더 잘 키울 잘 거냐. 키울 거냐라는 네네. 이제 고민을 이 옛날에는 주요 대상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기를 더 적게 낳을수록 그 소득을 뭐 왕창 늘릴 수 없는 거니까 주어진 소득하에서 아기를 적게 낳을수록 더 각각은, 많은 기회. 예, 각각은 더 잘 키울 수 있는. 예, 더 많이 공부를 시킬 수 있고,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고.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더 잘 사는 나라가 옛날에는 왜 애를 더 적게 낳느냐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교육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면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,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애들이 조금만 교육을 받아도 나가서 뭐 이것저것 그 나라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뭐 저런 서구 선진국의 그런 나라일수록 애들이 잘 되려면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애한테 넣기 위해서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안 됐던 거죠. 하여튼 이 고민이 과거에는 제일 중요한 고민이었고 지금도 이 고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그 내용인데요. 어쩌면은 충분히 부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도 예,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네네. 더 나아도 각각 다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예. 뭐 자신감일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요즘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여성들이 내가 커리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가정을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그 하는 건데요. 선진국일수록 이제 이게 조금씩 가능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왕이면 내가 직장도 가지면서 동시에 가정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는 전에 이제 골딘의 책 소개해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뭐 미국 경우지만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죠. 그냥 커리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낳고 가정을 선택하든지. 근데 해보니까 이제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직장 생활이 일단 기본이에요.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애도 더 낫고 직장 생활 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아유 그냥 됐어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된 나라일수록 이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커리어와 패밀리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.
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, 그래서 뉴 에라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고요. 거기에 그럼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를 할수 있느냐? 그러면 커리어와 패밀리를 동시에 잘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, 결국 이제 잘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고, 그런 나라일수록 애도 더 많이 낳더라.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, 그러면 보육제도나 이런 거에 차이가 영향을 주느냐? 그렇더라라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. 그래서 가로축은 다 이제 돈을 얼마나 쓰느냐인데요. 그러니까 보육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이런 데다가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그 상대적으로 쓰느냐가 가로축이고요. 세로축은 역시 출산율입니다.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뭐 전체 출산율도 높아지고,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직장 여성들이 당연하게도 직장을 나가기가 쉬우니까 직장의 그 참여율도 더 높아지고, 예. 사실 요 그래프에서 저는 눈에 띄는 게 한국이 등장했다라는 아, 그렇죠. 한국이 등장했는데, 지금 KOR이라고 한 예. 저 밑에 있는 뭐 네네. 예, 가장 밑에 있는 건 놀랍지 않은데 어쨌든 그 예, 한국이 등장을 이 했습니다. 그래프에서만도요, 제일 바닥인데, 그래도 여전히 1.25예요, 출산율이. 그러니까 진짜 참 슬프죠. 지금은 0.8까지 떨어졌으니까, 근데 어쨌든 예. 보면은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. 사실 이게 지금 GDP 대비 보육 지원 예산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안 썼나 본데라는 그러니까요.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는. 좀뭐 돈을 많이 썼다 많이 썼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제대로 안 필요가 쓴거 있습니다. 아닌가라는 거. 네네. 그다음에 예. 어쩌면 그것도 충분치 않았던 게 아닌가 두 가지 네.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가 같아요. 출산율 고민을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, 뭐 역시 약간은 예상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. 아버지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이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고,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항상 같이 간다.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. 이 오늘의 그 스터디에서는.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출산율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.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드는데, 이게 그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사람이 항상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노동 참여율이 높게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 보고 야 나가서 일해 나가서 일해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애안 낳을 것 같지만. 그쵸? 예,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,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나가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럼 내가 나가서 일하면 뭘할수 있지? 그러면 혹시 내가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지 않아? 이런 생각을 하게, 선진국의 그렇죠.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한다는 거죠. 돈쓸수 있는 돈도 더 늘어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낳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.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 마음에 듭니다. 예,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한마디로. 예, 고백. 지금 가로축이, 그러니까 네네. 남성,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네네. 얼마만한 비중을 쓰고 있느냐,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죠. 것이고, 네네. 지금 한0.27뭐이 근처에서 사실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점을 나눠 놨는데, 최소한 30% 이상씩들은 좀 해줘야, 네, 이 어금니 꽉, 네, 네네. 다 그러니까 다시 해줘야, 한번 설명드리면, 이게 빨갛게 타닥 찍힌 점들의 나라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30%, 그러니까 집안에서 30% 이상의 육아 부담을 하는 나라들. 아, 50%도 아니고, 정말 예. 30% 정도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. 아무리 선진국이라 그래도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.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남성이 해주는, 그 이상 해주는 나라들이 빨간색 점이고, 파란색 점은 그 이하인 점들인데, 한국은 여기 적어도 선진국,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제 0.2에 거기 한국이 딱가 있죠.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여성들이 당연하게도 노동 참여도 더 하고 출산율도 더 높아지더라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추가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, 이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여성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실직이 장기화될,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, 그러니까 그 노동 참여율이 높더라도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지가 않으면은
그러면은 걱정이 돼서 애를 잘 안 낳는다. 요런 결과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요 오늘의 결과를 다시 한 번만 뭐 제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그럴까요?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이 서로 같이 가는 지표다. 이제 선진국에, 우리도 선진국, 최고 선진국에 들어, 반열에 들어선 나라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는 건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고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가서 일해. 그러면 애는 낳을 필요 없어. 그런다고 애를 안 낳거나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두루두루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노동 참여를 하기가 더 쉬워지는 환경일수록 그리고 보육이 더 잘 되는 환경일수록 아기를 더 낳을 수밖에 없다. 예. 그런 말씀 드리고요. 자, 사실 그 여자들끼리는 네. 정말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네,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죠. 이게. 네. 경제학이 근데, 또 그렇습니다. 예, 네. 근데 네. 또 이게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지경이 되니까 남자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네. 그다음에 오늘 이 내용도 제가 준비하지 않고 권남우 교수님이 준비해서 뭔가 좀 더 전달력이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. 그런가요? 제 2탄도 예. 있습니다. 2탄은 저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한 논문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그 논문도 소개를 해드리고요. 이런 최소한의 팩트에, 우리가 뭐, 남성 여성 편가르기 뭐 이런 거는 뭐, 나름 뭐 이유가 있어서 편가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런 거를 떠나서, 어쨌든 출산율을 걱정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. 라는 거를, 그냥 팩트 차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합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.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네.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뭐 항상 감사했지만 오늘 특히 감사합니다. 네. 이 편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한 듀티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아, 훨씬 익숙해졌네요.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